정부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업종 가운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 영업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업종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제한이 유지된 업종은 불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 입구에 매장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매장 안엔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한 달여 만입니다. 테이크아웃에서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시간 보내야 되고 했는데 이렇게 18일부터 풀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업주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반응과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이 엇갈립니다. 밤 9시까지 제한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체육시설 안의 매장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이 완화된 곳들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기존과 동일한 곳들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학원에 대한 영업 제한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헬스장이나 스크린 골프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 시간도 밤 9시까지입니다. 특히 유흥시설에 대해선 영업 중단 조치가 계속됩니다. 집합금지기간 연장으로 영업주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이라는 신종 단어로 유흥지점을 악성업종으로 분류한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음식점 중앙에는 가게 문을 닫고 간판불은 켜놓는 이른바 점등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